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이번에 대구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하필 가는 날 비가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비와 어울리는 관광지도 여럿 있었고 일정을 실내로 많이 잡아놔서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여행은 누구나 다 가는 여행지가 아닌 비교적 생소하지만 한 번쯤은 꼭 다녀오면 좋을 만한 여행지로 선정해봤어요. 그럼 저와 함께 여행 떠나볼까요? You got me crying too. 안녕. 와, 이거는 진짜 요리의 신이다 이거. 자, 오늘도 여기 연서와 함께 대구 여행을 왔습니다. 네, 이 친구는 부산에서 왔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지금 막 내려왔는데 비 와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또 운이 좋게도 또 비가 안 오네요. 역시 여기 날씨 요정 날려라서. 네, 그러면 이제 대구 여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 올라가면 이제 대구 경치가 쫙 보인대. 그래서 올라가서 한번 경치를 담아 보도록 합시다. 근데 되게 좋아 지금. 그러니까 비 냄새 나고. 철억철억하고. 중요한 건 나도 부산 사람이니까. 아, 그럼요. 그래. 부산 아닌겨. 가가 가가. 그래 가가. 고마워라. 오케이. 열심히 촬영 중인 연서. 어, 근데 여기 느낌 있어 지금. 너 지금 걸어오는데. 약간 모델 같아. 저기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좋았다. 여기 케이블카가 굉장히 큰데요. 네, 출발합니다. 혹시 여기 몇 인승이에요? 48인승. 48인승이요? 어, 많이 탈 수 있나? 선선하다. 여기 좋다. 속도 괜찮은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 귀여운 척이야? 알겠어, 알겠어. 어. 아, 이게 안개 껴서 좀 아쉽긴 한데. 안개만 꼈으면 이게 진짜. 근데 이쪽은 되게 느낌 있다, 연설. 이거 한번 봐봐. 그러니까. 그지? 괜찮네. 이제 좀 안개가 개면 이것보다 좀 더 시야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대구가 쫙 보일 텐데 지금은 약간 좀 미세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실까봐 제가 준비한 다른 영상, 여기 시야가 보이는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근데 되게 카페가 없게 생겼다. 그치? 그냥 뭔가 식당 가는 것 같아. 저희가 카페 왔는데, 오, 괜찮네. 그래, 이거야. 괜찮다. 느낌 있네. 이 규모는 크진 않은데 되게 특색 있게 잘 지어놨다. 안녕. 뭐 시킬 거야? 잘. 그럼 불고기 샌드위치 하나 하고 참외 라떼 하고요. 사과 크림 넣어주세요. 되게 그냥 약간 일반 주택 올라가는 것 같아. 맞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여기 사진으로 봤는데 여기서 많이 찍더라. 특히 밤에 되면 진짜 약간 보름달 뜬 것 같이 그렇게 나오더라고, 효과가. 어때? 젊은이장 같아? 읍천리. 이거 내돈내산이에요. 이건 뭐 협찬 아니니까 제가 먹어보고 솔직하게 말해드릴게요. 짠! 오! 망고 맛 되게 세다 이거. 시원하다.
되게 시원하다. 그대로인데? 맛있어. 완전 맛있어. 먹어봐. 아이 빨대 있었네. 아, 빨대가 있었구나. 어쩐지 망고가 잘 안 나오더라. 그지? 맛있지? 완전 맛있지? 그냥 손으로 잡고 먹을까 그냥? 아, 뭐 그래 상관없고. 그래 뭐. 맛있다. 완전 겉바속촉이네. 겉은 완전 바삭하고 안에는 이제 버터하고 팥하고. 내가 또 앙금을 되게 좋아하거든. 와 진짜 맛있다. 맛있어? 찌었다. 진짜 맛있어. 우리가 지금 배고파서 이러는 거 아니지? 그냥 맛있는 게 맞지?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먹을 수도 있어요. 맛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일단 사진 찍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 무조건 와야 되겠네. 네, 저희 이제 도착했는데 때마침 비가 오네요. 아 타이밍 타이밍. 와. 근데 뭔가 보이는데? 신전 뮤지엄. 1층 안내도고요. 지도처럼 보시면 되고 뭐 들어가실 때 QR코드 찍어주시면 문 열리고요. 목걸이는 기념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야 이게? 엄청 많다. 이게 다 고추신 같다. 여기 보시면 저희 여기 가맹점주분이 오셔가지고요. 저희 씨앗을 다 심으신 거거든요. 아 직접 심은 네네, 거예요? 직접 심으신 거예요. 여기 물 주는 거예요 이거? 네네 여기 이제 스프링클러가 나오고 있거든요. 난 비 와가지고 물 새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네. 지나가면 그거에 맞춰서 물이 지금 뿌려지는. 아 사람이 지나가면 뿌려지는 거예요? 네네. 오 신기하다. 여긴 어떤 점주예요? 장사가 잘 되고 있나 봐요. 네, 여기는 이제 저희 점주님께서 안 오신 분들이 안 오신 분들이 네 여기는 저희가 심은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737 가맹점주 그렇게 많아요? 네, 폐쇄는 안 돼서 그렇지 저희 지금 750 정도 가맹점주 750 가맹점주 우리나라 제일 많아요? 가맹점이? 네 가맹점은 저희 지금 제일 많아요. 신전 1위예요? 네, 신전 오 1위래. 밀도타워라고 밀도타워? 네네 저희 직원분들이 하나씩 다 쌓아 올리신 거거든요. 오 직원분들이 다 직접 했대. 되게 싫어하셨겠다. 저게 본인이 쌓은 거 있어요? 네, 제일 저쪽 위에 쪽에는 제가 썼어요. 오, 여기 대빵이세요 혹시? 네, 대빵. 아, 근데 되게 막 자부심 있어서 제가 제일 위쪽이에요. 제일 저쪽 위에 쪽에. 아, 여기서 시식하는 거예요? 네. 와. 떡볶이는 두 개씩 먹어요, 두 개씩. 떡볶이는 튀김이지. 와, 핫도그 맛있다. 아, 이거 핫도그야. 핫도그는. 와, 규모 장난 아닌데, 여기? 야, 세상 좋아졌어, 이런 거 보면. 한국인. 정말 한국인. 급해. 우리 빨리 하고 가야 돼, 근데. 매운맛. 아, 뭔가 내 컵 창피하다. 여기 신전 뮤지엄의 체험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아쿠아리움으로 떠나볼게요. 슝. 아 상어예요? 네. 얘네가 이제 방금 여기 얼마 전에 요 알에서 나온 아 이게 알이에요? 네.
신기하다. 오, 야 근데 좀 무서워 여기. 눈앞에서 보여, 눈앞에서. 성우야, 그래. 컴온. 야, 진짜. 이게 진짜 만약에 바닥에서 만나면 얼마나 무서울까. 여기가 체험존. 아, 체험존이에요? 우선 얘네가 자연에 있을 때는 이런 잎이나 나뭇가지에 벌레가 붙어 있으면 네. 물총을 쏴서 떨어뜨려서 잡아먹어요. 아... 그거를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재현을 해놓은 거거든요. 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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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총을 쏴. 해봐.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물 엄청 튀겨. 아, 애들 너무 귀여운데? 안녕, 얘들아. 애들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줄게, 줄게, 다 줄게. 응. 아니,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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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뭐,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야,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야, 싸우지 마. 얘 봤어? 보여, 야, 얘네. 애 돼지들아. 흥겹다. 손 줘도 되나? 오우 깜짝이야. 내가 놀란 게 얘네가 놀라겠지. 그렇지. 너무 이쁘다. 오오오오오오오 느낌 느낌. 아, 근데 애들 너무 이쁘다. 여기 봐봐. 와. 오. 어 느낌 이상해. 느낌 이상해. 대박이야. 비 오는 거랑 이 노래랑 너무 잘 어울려. 지금 너 보면 약간 실은 당한 사람 같아. 그래. 인생에 실현을 당했지 뭐. 약간 감성에 젖어들려면 이렇게 비 올 때 타는 것도 나쁘지 않는다. 어이 꽃팽이 가져왔다. 네, 지금 여기 있는 대구 동성로에 왔는데요. 우리 서울로 치면 약간 명동이나 그런 데처럼 핫한 곳이에요. 외국인들 오면 항상 오는 곳이거든요. 약간 쇼핑하기도 좋고 맛있는 그런 것도 많은데 지금 밥 먹으러 가야 돼서 제가 여기서 좋아하는 낙장만두 하고 그런 떡볶이하고 그런 걸 못 먹어서 좀 안타깝긴 하네요. 어 약간 고급 한정식 느낌 난다. 그지? 신발 벗으시고 여관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자 맛있게 먹어봅시다. 이럴 때 많이 먹어. 촬영 도와줬으니까 이렇게 또 사주지. 아니면 나도 이런 거 잘 못 먹어. 못 먹고 살아. 어, 바삭한 거 들었어? 맛있겠다.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거야. 호다리찜입니다. 호다리요? 호다리찜을 이렇게 먹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나 원래 코다리찜 별로 안 좋아하거든. 어우 맛있는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이거? 진짜로 생각보다 되게 맛있는데? 이 껍질이랑 같이 먹는 게 더 맛있을걸? 맛있다. 소스 되게 맛있지? 이제는 매워. 와 이거 완전 감탄인데 이거? 우와. 와 이거는 진짜 요리의 신이다. 이거 코다리 만든 사람은 너무 맛있는데 이거? 근데 이걸 먹겠다. 너무 행복하다. 내가 역시 여행은 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먹기 위한 것도 정말 큰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대구 여행했는데 어땠어? 이런 밥상에 그냥 코스 하나하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늘 식사 말고 대구 어땠어? 대구 지금 먹을 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그거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대구 어땠냐고. 아 대구. 어. 아 뭐 좋지. 맛있다. 맛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구를 정말 많이 왔는데 이렇게 오늘 같은 코스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처음. 중요한 거는 나도 패키지 투어를 정말 많이 왔는데 오늘 코스는 처음이었어. 근데 진짜 외국 사람들이 와도 정말 좋아할 것 같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와도 당연히 좋아할 만한 그런 관광지들이 많은 것 같아, 대구는. 이제 KTX를 타고 다시 올라갈 건데 아 맞다! 우리 몇 보 걸었어? 한번 보자. 우리 오늘 뚜벅이로 갔잖아요. 여러분도 뚜벅이로 갈 텐데 어느 정도 걷게 될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4,287걸음. 이야 그 정도로 걷는다 생각하고 운동도 할 겸 여러 가지 구경거리도 뭐 볼 겸 또 이렇게 많이 걸어야 또 맛있는 거 먹을 때 제대로 먹잖아. 아 아무튼 오늘 대구 투어 진짜 좋았고 많은 분들이 여기 놀러 오셔서 이 대구의 이 아름다움 그리고 이 맛있는 것들이 가득한 이곳에 와서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마카오 권이었고요. 오늘 꼬봉이 어떤 연서TV였어요. 네, 제 꼬봉 연서TV. 이 친구도 유튜버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